그러면 먼저 오늘 법무협약실에 참석해주신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순양 문화관광 체육수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섯 개 마을이 꾸밈없이 옛 모습을 갖춰나가면서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주장하겠다. 이 노지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예. 모든 우리들의 삶이 길에서 시작해가지고 길에서 끝나는 그런 의미의 노지를 비롯해서 그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행복도를 높이는 이런 것이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공제자님들이 도와주시는 역할이 참 클 걸로 생각합니다. 도시 지정을 계기로 자연 관광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자원이 많고 문화적인 도시로서 되새김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. 서귀포시의 문화도시의 어떤 기본 방향과 컨셉도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영상과 이제 새로운 콘텐츠 산업과 직간접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닥을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올해 있는 모든 사업들 그리고 향후에 있을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문화도시 서귀포라는 타이틀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서귀포 문화도시 노지 문화에 대한 핵심적으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거리를 좀 던져주는 그런 작업에 좀 집중이 될 것 같아요. 예.